여섯 남녀의 로맨스를 그린 따뜻한 홈 드라마 사랑만 할래의 제작 발표회가 지난 28일 진행됐습니다. 임성환 작가가 집필한 일일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설설이 캐릭터로 큰 인기를 누렸던 서하준. 이 작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. 설설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많이 새겨져 계실 거예요. 그 차이점을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. 남보라는 12명의 동생들을 돌본 경험이 미혼모 캐릭터 연기에 도움이 됐다는데요. 사실 제가 동생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누나의 마음 반, 엄마의 마음 반으로 동생을 보기 때문에 또 많이 도움이 됐어요. 또 영화 써니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. 이제 써니의 친구들 얘기를 하자면 저도 보면서도 너무 기분 좋을 때가 많아요. 원경이 우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. 한 작품 안에서 같이 나이를 먹고 시간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는 너무 정말 축복받은 일인 것 같아요. 남보라는 연기에 대한 부담과 걱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. 제 자신이 저한테 자신이 없어요. 뭐한다고? 제 1일 드라마 사랑만 할래는 6월 2일부터 방송될 예정입니다. 할머니한테 너무 나